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과장입니다.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됐고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내용은 여행 시 비행기를 예매하실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공기 저렴하게 예매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가격 비교 어플을 써왔던 저로선 이런 방법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팁은 바로 화요일을 잡아라입니다. 말 그대로 화요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건데요. 항공권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되는데요. 한 항공권 예매 업체에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화요일 출발, 목요일 도착하는 항공권이 평균 가격 대비해서 가장 저렴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수요일 출발, 수요일 도착, 월요일 출발, 목요일 도착하는 항공권이 비교적 저렴했다는 의견이고요. 금요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이 가장 금액이 비쌌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권 가격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 팁은 바로 15일 전과 6주 전에 노려라. 여행이 유행하는 시기가 오면 항공사 측에서는 여러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이 중 15일 전에 할인에 할인을 더한 초특가 할인권을 이때 가장 많이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주 전을 왜 말씀드렸을까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출발의 6주 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검색하게 됐을 때는 할인 전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행 일정이 잡히셨다면 넉넉하게 6주 전쯤부터 예약을 해놓으신 뒤에 15일 전쯤에 다시 한번 상황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바로 무조건 한 명씩 예매하기입니다. 여행을 가실 때 연인이나 혼자 가는 경우도 많지만 3, 4명 단위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죠. 특가 항공권은 통상 한 날짜에 많은 좌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3, 4명으로 검색했을 경우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인원을 검색하고 가능한 인원수만큼 예매한 후에 남은 인원수만큼 재검색해서 특가표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예매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항공사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해 예매한다면 다양한 프로모션 확인이 쉬울 뿐더러 수수료 등도 아낄 수 있고 취소도 쉽다고 하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경우 특가 혜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트에 자주 접속해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예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하셨다가 가격 보시고 망설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내용 참고하셔서 만족스러운 티켓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